천안 자비실천 운동본부가 공주 국립법무병원을 방문해 환우들을 위한 한마음 신년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5일 천안 자비실천 운동본부 이사장 해광 스님은 자비실천 운동본부 어머니회 회원들과 지역 음악인들이 함께한 가운데 음악회를 열고 국립법무병원 환우들의 건강과 희망찬 2018년을 기원했습니다. 이날 음악회는 정의정 포교사의 진행으로 음악인들의 공연과 환우들의 장기자랑 등으로 꾸며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자비실천운동본부 이사장 해광스님은 무술년 한 해도 긍정적인 마음과 희망의 에너지로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미래를 함께 열어가자고 말했습니다.